돌들이 바람 속에서 쓰러지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기 때문이다.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받아요. 궁합이 딱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만점이지. 부안의 인물입니다. 마음으로 이행시. 나무가 주는 인사이트. 무궁무진하구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북이 참 좋다 김도원입니다. 전북이 참 좋다. 오늘부터 새 식구가 함께합니다. 이다솜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청자분께 네. 한 말씀 하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전북이 참 좋다로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이다솜입니다. 와! 사실 처음이라서 그렇겠죠. 첫 시작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떨리고 또 설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유쾌한 시간 선물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전북이 참 좋다. 오늘부터 조금 일찍 찾아왔죠. 네, 앞으로 전북이 참 좋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 55분에 시작하니까요. 방송 시간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전북이 참 좋다의 첫 시작 영상은 부안의 하만미 씨의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저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시 낭송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영상 보다가 시 낭송하는 부분에서 흠뻑 빠져가지고 놀랐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실내 정원과 온실 체험장 만들어서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싶소. 얼쑤? 지금 갑자기 시인이 되신 것 같아요. 약간 팝송 같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하만미 씨의 영상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수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전북이 참 좋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전북이 참 좋다. 오늘은 수요일의 남자죠. 이백희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희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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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래하는 방송인 이백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백희 씨, 오늘 전북이 참 좋다. 새 식구. 우리 아, 예. 이다솜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함께하잖아요. 처음 예. 뵙죠. 예, 반갑습니다. 다솜 씨가 지금 굉장히 네, 떨린다고 해요. 아, 떨리고 긴장되시는구나. 떨지 않는 노하우 저희가 알려드려야죠. 예. 떨림이 없도록 노하우 제가 알려드려야죠. 이거 오, 알아두세요. 네. 자, 어떤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아닙니다. 아니, 매번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안 떨고 계신 것 네. 같은데요.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을 가족이다,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하시면 저는 계속 떨리더라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래도 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로 만나볼까요? 아, 오늘의 메시지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비 소식이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 비가 쫙 내리고 난 뒤에는 봄 기운이 완연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봄비를 주제로 문자와 메시지 받아보겠습니다. 아, 주제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샵 1991번,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전북이 참 좋다 친구 추간 후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비 오는 하루의 일상 사진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봄비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자, 그리고 봄비를 주제로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죠.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네. 자, 오늘 중간 선물은 또 어떤 거예요? 중간 선물은 비 오는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릴 텐데요. 선물은 국수 선물 세트 쏘겠습니다. 오! 비 오는 날 하면 국수죠. 그럼요. 딱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점심에 먹었고요. 네, 아유, 부럽습니다. 네. 봄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 문자와 네.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백희 씨,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오늘 첫 소식인데. 아, 첫 소식. 네, 백희 씨가 이 봄을 맞아서 특별한 전시회장을 다녀오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제 전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조금은 특별한 사진 전시회를 다녀왔는데요. 이 시대 자영업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전주 성학동 사진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요즘 봄이 가까웠다는 게 실감이 나죠? 봄을 맞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거나 나들이 가시는 계획들 세우실 텐데요. 이런 우리 주변의 골목들, 바로 이런 가까운 곳에도 가볼 만한 곳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새 봄을 맞아 특별한 전시로 우리를 찾아온 서학동 사진관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지금 만나보시죠.
정옷이 골목 끝에 있어서 되게 아담하게 바로 정옷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 골목길에 정말 좋아하는 사진관이군요. 지금 작품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지금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이죠. 네. 어떤 전시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이 전시는 자영업자들이신데요. 우리 주변에서 힘들게 소자본으로 자영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의 그 여러 가지 안타깝고 힘든 모습들을 이런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예. 특별히 주제를 자영업자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자영업자는 우리 가족이기도 하고 또 예. 친척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많이들 볼 수 있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분들은 그 비디오 가게를 하시고 한때는 뭐 엄청난 붐을 일으켰던 그 비디오 업방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세대는 비디오가 굉장한 오락거리가 됐었었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남아서 사실 문을 닫지도 못하고 열어두고 계시더라고요. 아, 우리 작가님이 나는 리허설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실전에 강하다고 하셨는데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고 계십니다. 동네 시계방입니다. 시계가 결혼 예물에서부터 또 누구나 갖고 싶었던 물건이었는데 뭐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것이 대체되기 때문에 너무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천천히 살아가는 우리 이웃의 주민들의 모습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남기고 싶고 사실 우리 이웃들 대부분은 다 자영업자였잖아요. 맞습니다. 아, 저도 아빠 따라가서 예. 이용원 가본 적 있었는데 예. 아, 일상의 모습이 꾸며지지 않은 그렇습니다. 채로 자, 이번 전시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셨을까요?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그래서 좀 더 함께 밝은 사회 누구든지 좀 그 더 많이 잘 살고 더 못 살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김지원 작가의 자영업자는 3월 말까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또 무심코 지나치기 쉬웠던 우리 주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전시회에서 본 또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 사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 동네 한두 개씩 꼭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전시회에서밖에 이제는 사진에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전을 기억한 김지연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자영업자들은 정말 이 시대에 큰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이 문제 좀 진지하게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공감의 말을 부탁을 했고 실제로 사진 속에 우리 주인공들인 자영업자분들이 웃지 않으세요. 그냥 평상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영상과 사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현실적인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꾸며지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자영업자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봄비 덕분에 미세먼지는 좀 해결이 됐죠.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가기가 조금 망설여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어지는 소식에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요. 네,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경주 리포터가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듣고 왔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연일 나쁨 상태에 있습니다. 흐린 하늘 때문에 봄이 왔지만 봄이 온 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분포해 있지만 지금 우리 지역은 특히 더 심각합니다. 마스크 잊지 마시고요. 외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내는 안전할까요?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떠나보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 정말 많으실 텐데요. 궁금증을 해결해 줄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공원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연구관님, 예. 요즘 보니까 미세먼지 나쁨, 초미세먼지 한때 나쁨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요즘 애들한테 이렇게 하늘을 그려라 그러면은 파란 하늘이 아니라 오연 하늘을 그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질문들을 저희가 모아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예. 짜잔! 미세먼지!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 차이는 뭐예요? 우리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머리카락에
한 5분의 1에서 한 7분의 1 정도 되는 10마이크로그램 이하짜리를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부르고 20분의 1에서 30분의 1 정도 머리카락 굵기에 이것을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미세먼지가 요리하는 중에도 발생한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예를 들면 가스레인지를 켜면은 그게 연소되는 과정에서 나오고 환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금방 실내에 그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리를 할 때는 반드시 좀 환기가 필요하고 요리할 때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죠. 일상생활엔 청소도 꼭 필요하죠. 청소를 할 때는 환기가 필수. 미세먼지가 심한 날 청소해도 괜찮은 걸까요? 청소를 한다고 움직이면은 실은 청소하는 동안 순간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늘어나죠. 어머나. 만약에 청소를 하려 그러면은 물걸레로 청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미세먼지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선생님?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발생되어서 형성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는 식물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기를 정화하는 식물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에너지 소비 없이 공기를 정화하는 식물이 있다네요. 이게 식물 공기청정기? 예. 그거 맞아요? 예, 예. 1차적으로 입에 의해서 정화되고 그 다음에는 뿌리의 미생물에서 정화돼서 나오면은 그냥 있는 식물보다는 정화 효과가 한 7배 정도 올라갑니다. 미세먼지를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이 화면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점점이 보이는 게 다 미세먼지예요. 에? 기계를 이쪽으로 밖으로 꺼내서 내면은 훨씬 여기 농도가 높아질 거예요. 실내로 나오니 미세먼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우리 삶에 식물이 꼭 필요한 이유겠죠. 식물이 만약에 지구상에서 다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식물이 있어야 되는 건 우리 생활 공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선택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사무실과 집은 중요한 공간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학교, 사무실, 집을 식물로 꾸미는 그린 인테리어도 인기입니다. 해외 IT 기업들도 그린 인테리어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힐링이 되는 그린홈을 방문했습니다. 곳곳에 식물이 다 있어요. 네, 여기. 너무 아기자기하니 예뻐요. 아니, 아기자기한 것도 그렇지만 근데 공기 정화 효과를 내려면 대체 화분이 집에 몇 개나 있어야 돼요? 3.3제곱미터 안에 화분 한 개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식물들은 어떤 거예요? 얘는 파키라고요. 공기 정화에는 으뜸입니다. 이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특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식물 두는 팁이 있을까요? 식물을 둘 때는 집안 곳곳에 배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주방이나 거실, 그리고 공부방, 이렇게 침실 등으로 정해서 식물을 각각 배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미세먼지. 식물에 이어 또 다른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미세먼지와 음식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삼겹살. 아, 그건 속설이고요.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은 소화 흡수를 통해서 먹는 소화기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음식과는 그렇게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어떤 게 좋아요? 목에 염증을 가라앉히거나 또는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차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배를 기에 좋은 차 만들기. 첫 번째 만들어 볼 차는 배와 생강의 바람직한 만남, 배 생강차입니다. 배와 생강이 끓는 동안 두 번째 차를 만들어 볼 텐데요. 아니 보통 오렌지 안에 속살을 먹지 껍질은 그 버리잖아요. 이 껍질을 잘 우리가 그 조리 과정들을 제대로 거치게 되면 농축된 비타민C를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껍질과 기관지에 좋은 도라지가 만난 도라지 오렌지차. 오렌지 껍질을 곱게 채를 썰었잖아요. 네. 보통 찻잎 덮을 때처럼 똑같아요. 팬에 열을 가하고 기름을 칠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네들을 볶아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수분을 완전히 빼죠. 도라지도 마찬가지로 네, 수분을 제거해야지 쓴맛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춰지고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생강,
오렌지 도라지차 완성됐습니다. 목 넘김이 너무 깔끔하고 시원해요. 아, 얘는 확실히 씹히는 게 많다 보니까 식감이 좋아요. 아, 그죠? 씹는 네. 맛도 있고 미세먼지 싹 가는 느낌? 아, 네. 그런 느낌. 선생님, 미세먼지 걱정 없겠네요. 아, 네. 수분 섭취 꼭 주의하십시오.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과 공기. 우리가 꼭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실내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한 식물, 그리고 호흡기에 좋은 차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대안을 살펴본 시간. 공기정화식물은 집안 곳곳에, 호흡기에 좋은 차는 수시로 마시고, 식물 공기청정기를 곁에 두며 미세먼지로부터 나의 건강을 지켜보세요. 사실 저는 계속 궁금했거든요. 미세먼지 해소에 이 식물이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궁금했는데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이 식물 한 개면은 미세먼지를 좀 제거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네. 그럼 저희 집이 20몇 평이니까 이게 20 아니고요. 자, 네, 알겠습니다. 화분을 집안 곳곳에 배치를 하면 정말 맑은 공기를 마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생강차는 제가 들어봤는데 여기 소개한 도라지 오렌지차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을 만들어서 자주 마시면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에 공기청정기 구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하나 구입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식물 공기 정화, 식물 공기 청정기를 집에 둬도 참 좋은 방법이겠다 싶어요. 예. 미세먼지 극복 팁 오늘 영상 보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전북이 참 좋다에서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어 어떤 거였죠? 오늘의 주제어는 봄비였습니다. 자, 문자는 우물정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카카오톡은 전북이 참 좋다 친구 추가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처음에 비 오는 풍경 사진 보내주신 분에게 맞습니다. 중간 선물 드리기로 했잖아요. 예. 네, 어떤 분이 받으실지 궁금하시죠? 네. 국수 받으실 분. 두구두구두구두구. 나왔나요? 9147님께 선물 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예. 많이 신경썼는데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만큼도 푸짐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봄비에 대한 이야기와 사진, 문자와 카톡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순서죠. 전북에 살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만나봤던 영상 속 주인공, 바로 부안의 함은미 씨 이야기인데요. 함은미 씨의 일상, 우리 특별한 숲으로 함께 가보시죠. 숲은 사람에게 삶이 되고 시가 됩니다. 함은미 씨에게 숲은 친구이자 스승인데요. 하루하루 자연에게 배워가는 그녀의 하루를 전북에 살다에서 만나봅니다.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전북 부안. 오늘의 주인공 은미 씨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수선화 꽃망울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일주일 뒤면 이제 꽃이 활짝 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숲과 나무를 사랑하는 귀농 5년차 함은미입니다. 결혼 후 남편의 고향인 부안으로 오게 된 은미 씨. 꽃과 나무가 좋아서 찾아온 이곳에서 어느덧 내 식구가 됐습니다. 부안에 오면은 꼭 이렇게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런 경관들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숲과 나무를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농촌의 자원과 게임을 결합해 자연을 알려줄 뿐 아니라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 온실 체험장까지 만들게 된 거죠. 식물을 활용한 체험이라든지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관광 산업까지 이런 것들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IT라든지 사물 인터넷과 접목됐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 식물에 대한 체험을 진행하는데요. 자, 출발하세요. 선생님.
친구들도 같이 출발해 주세요. 미세먼지로 밖에서 뛰놀기 어려운 아이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미션 게임을 통해 식물을 배워갑니다. 단순하게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으로 이렇게 잠깐 배웠던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자기주도형으로 학습하고 또 팀원들과 같이 협동하면서 좀 재미있게 식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런 미션 게임을 만들게 되었어요. 일상생활에서 아이들과 식물 사이의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은미 씨. 그런 그녀의 고민은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 직접 여기 현장에 나와서 몸으로 직접 체험하니까 생동감 있는 환경 수업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매우 좋았습니다. 맨날 스마트폰 했는데 휴대폰으로 식물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식물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으로 보고 향도 맡고 그다음 촉감으로도 느끼고 오감과 이런 식물의 교육적인 가치 이런 것들과 연계되면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통찰력을 주는 것들이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숲이 사람에게 주는 이로움과 삶의 깨달음을 얻게 된 그녀는 숲을 알리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데요. 산림치유 프로그램 기획하는 게 있어서 지금 회의하러 가고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숲의 이로움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게 이번 산림치유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지 그거를 회의하러 가고 있어요. 3년 전 시작한 숲 체험 교육. 아이들이 숲을 통해 자연을 배우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인데요. 이렇게 은미 씨는 오늘도 숲을 알리는 일에 앞장섭니다. 제가 뵀던 함 대표님은 그렇게 자연을 좀 이해를 하고 숲과 사람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것들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 우리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믿고 맡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체험장이 아닌 문학관을 찾은 은미 씨. 여긴 또 무슨 일로 온 거죠? 오늘은 저 무림같이 살 날을. 둘째 아이 태교할 때 이제 신앙송이라는 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자연을 이렇게 아름다운 그 언어로 표현하고 근데 그걸 신앙송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연의 그림이 막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매력 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 대표님들 가가지고 배워보고 싶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신앙송 연구반. 그녀는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을 노래하는 시 또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대와 나는 신앙송 대회도 나가고 거기서 상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꽃 하나 뭐 나무 하나 그다음에 자연의 그런 이치 같은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참 또 저와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늦은 밤 은미 씨도 가족들도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숲은 그녀와 가족들에게 치유와 기쁨을 줬는데요. 3대가 함께 꾸미는 실내 정원. 조경 전문가인 은미 씨 시아버지의 진두지휘 아래 이루어집니다. 저희 시부모님하고 저희 남편이에요. 아버지는 원래 조경업을 계속 해오셨고 조경 전문가시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매일 밤 이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이런 것들 아버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 그중에 오케이 이거야 바로. 그래서 기쁜 일도 힘든 일도 함께 나누며 삶이라는 멋진 작품을 써나가는 은미 씨 가족. 그녀의 하루도 소중한 가족과 함께 뿌리 내리며 마무리합니다. 며느리하고 저하고
궁합이 딱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하면은 앞서가는 그런 며느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어려운 때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너무 양장 잘 집안도 일으키고 분위기 살려주고. 두 달 전 화재로 은미 씨 시부모님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족들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희가 막혀있던 이런 가족과의 관계, 이런 언어적인 부분들을 풀어주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면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가족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숲을 알릴 수 있어 행복한 은미 씨. 그녀가 이곳에 초대하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아오너라. 이런 공간이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혹시라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든지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도 이런 식물하고 같이 뭔가를 활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치유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합심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정말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풀어가지 못할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해요. 식물이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도 수선화 꽃이 또 피네. 그럼 나한테도 추운 겨울이 있었지만 나도 꽃을 한번 피워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식물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밖에 나가기 쉽지 않다고 해요. 그쵸. 미세먼지가 정말 심하다, 그런데 밖에 나가고 싶다 하는 날에는 함은미 씨의 실내 온실 체험장, 이 나들이 코스로 딱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기가 일단 좋죠. 식물들과 친해지죠. 게임도 할 수 있죠. 일석삼조 아닙니까? 그러네요. 전 아이들과 함께, 제 아이와 함께 가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네, 예. 반려 동물이 아닌 반려 식물 키우기 체험. 아이들과 함께하기 정말 딱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함은미 씨가 건강과 힐링, 또 재미까지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체험장에서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곳에 가셔서 힐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백희 씨가 갈 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Come on. 네, 계속해서 전국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이 소식을 보고 나면은 왠지 이 백희 씨와 제가 할 말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소식이죠? 그래요? 어떤 소식입니까? 군대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남 상무대를 찾아 군 생활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2019 군대 이야기 지금 확인해 보시죠. 대한의 용사들이 나라를 위해 뭉친 곳, 육군. 이러면 군대? 충성!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장소, 여성들에겐 호기심의 공간이자 남성들에겐 젊음과 추억의 한 페이지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똑같을 것 같은 이 공간도 요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저와 함께 날아가 보시죠. 충성! 아! 들어가 되죠? 광주에서 이곳 장성으로 이전해 온 지 25년. 상무대는 이제 장성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시설로 자리해 있습니다. 충성! 어머, 어머, 반듯하게 충성도 해주셔라. 아니, 이거 상무대 와보니까요. 아주 부대가 넓고 또 쾌적하고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부대마다 이게 특징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무대는 어떤 곳이에요? 네, 상무대는 그 보병, 포병, 공병, 기갑 이 다섯 개 학교가 모여있는 그 육군의 최대 군사 교육 시설입니다. 나라 자랑스러운 수송대 운전병사 안내를 준수하겠다. 초급 간부를 육성하는 산실이기도 하지만 일반 병사들도 배치돼 수송, 의무, 행정 등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이곳이 너무 넓어가지고 저 혼자 돌아다닐 수는 없고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후배인 김대희가 이 안내를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우, 안내 좀 해주세요. 예. 네, 아우. TV 속에서나 보았던 부대 내부를 직접 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뭔가 군기 잔뜩 잡힌 딱딱한 곳일 거라는 편견은 no.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행정병을 만나봤습니다. 야, 어머, 남성분들이 가득한 거, 어머, 너무 좋다. 어머, 열심히 또 근무하네. 어머, 군인 오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아, 근데 군인이라면은 이렇게 또 편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이거 총 들고 쏘고 막 유격 8번 막 화생 막 콧물 눈물 질질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학교 기관에서 교육을 하시는 교관님들과 그다음에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자들은 의례 군대하면 유격훈련만 떠올리기 쉽상인데 병사들은 각자의 임무를 맡아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병은 안전한 수송을, 의무병은 병사들의 건강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일하면서 저처럼 이쁜 누나 본 적 있어요? 아, 여기 학교 분들 이쁜 누나들 많아서. 예. 됐어? 일해? 네. 네. 군대 안 가본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군인들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PX. 와, 물건도 엄청 다양하고. 야, 오, 물건 진짜 많다.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TV에서만 보던 땡다시. 오, 아니 이게 그렇게 만능이라고 제가 이렇게 소문을 들었었는데. 야, 아니 여기선 저는 살 수 없고. 아우, 대기님 오늘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저 이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네. 어머, 진짜. 대인님께 억지 선물 받고 그날 저녁 밥에 비벼 군대의 맛 제대로 즐겼답니다. 이곳 역시 TV 속에서만 보던 곳입니다. 왠지 느낌이 좋아요. 여기 뭐예요? 여기는 용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생활관입니다. 생활관이요? TV에서나 보던. 네, 바로 그곳. 네. 취침하고 기상하고 여기서 막 점검받고. 네, 그렇죠. 점호하고, 맞죠? 네, 그렇죠. 어머, 그 뭔가 비밀스러운 그곳을 제가 들어가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본래 금녀의 구역이라고들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들어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 네, 진짜 방송하고서 이렇게 기뻤던 날이 없어요. 정말 어쩜 좋아. 그럼 어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머, 촬영 때문에 정돈한 게 절대 아닙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생활관의 기본은 정리정돈. 대한의 아들들이 이렇게나 깔끔합니다. 병장 오빠 아니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병장입니다. 어머, 어머, 우리 병장님. 네. 본인 사물함이에요? 네. 야, 아주 제대로 정리를 해놨네. 그렇죠. 평소에도 매일같이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네. 어머, 이거 딱 열어보면은 여친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딱 알 수 있어. 이거 열어봐도 돼요? 열어보면요, 없어요. 열어보면 따다당. 아, 눈물 없죠? 나네 정말. 네. 이분, 아우, 군생활 굉장히 외롭게 하셨어. 아이돌로 다 하려면. 네. 누구예요, 누구? 아이즈원의 장원영하고 최연아. 아, 정말 얼마 안 남았지만. 예. 누나 사진 줄 테니 싹 바꿔요. 아, 영광입니다. 정말? 예. 아니, 여기 여자친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머, 있다, 있다. 있다. 야, 제일 여자친구 있는 사람 물어보자마자 본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제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에이, 아우, 어머, 여자친구 또 이뻐. 네. 어? 그러니까 이 바깥에다가 여친 이거 보고 얼마나 또 좋아할까. 아니,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혜경아, 좀 있으면 휴가 나가는데 보면 재밌게 놀자. 사랑해. 아니, 근데 다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외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출? 예. 아니, 오늘 평일인데? 이분들 지금 단체 타령 아니야, 이거? 저희 2월 달부터 지금 평일 외출 시행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일과 시간 끝나고 나서 17시 반부터는 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사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출사! 잘 다녀오겠습니다! 야! 빨리 가야지! 평일 외출은 한 달에 두 번, 일과 시간이 끝난 오후 5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군대 밖으로 외출을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옛날 군대 다녀온 분들은 참 세상 많이 바뀌었구나 소리가 절로 나올 광경입니다. 병사들의 평일 외출은 지자체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병사들의 소비 활동이 가져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크다는 거죠. 오늘같이 평일 외출하는 날은 보통 장성에서 맛있는 거 먹고 뭐 할 거 있으면 하고. 우리 장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맛집이 좀 있나요? 맛집 좀 소개해줘요.
네, 여기 누구나 좋아하는 치킨 집 맛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어머 치킨? 예. 오늘 치킨? 치킨가? 해가 저물어가고 장성읍 방거리는 군인들의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군대에도 있지만 군인들에겐 부대박 치킨은 또 다른 맛이라네요. 치킨엔 역시 콜라와 사이다. 단 한 모금의 줄이라도 절대 금물. 대한의 용사들은 원칙을 잘 지킵니다. 더 많이들 찾아주고 계세요. 저희 가게를. 그리고 항상 고맙죠. 감사합니다. 항상 음료수는 기본으로 드리고 저희가 10%는 항상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게 장성에 있는 모든 가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는 가게가 더 많을 거예요. 장성의 음식점과 상가에선 가격 할인과 서비스를 개선하며 병사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병들이 와서 맛있게 먹고 하고 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면 정말로 보람차고 좋죠. 예. 외출을 먹는 것으로만 쓰기엔 시간이 좀 아깝지 않나 생각하던 차 병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늦은 시각에도 불이 켜진 이곳 의외의 장소에 묘한 감동이 전해져 오더라고요. 아니 이 웬 서점이에요.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걷고 더 열심히 먹고 놀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웬 서점? 아니 그래도 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군대에서 자격증 딴다더니 진짜였네요. 마음의 양식도 키우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군대였습니다. 편해요. 군생활 잘하라고 한마디 해주시고. 아 예, 자기야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가끔씩 오시는데 주중에도 오니까 영업 시간도 더 늦춰야 할 것 같고. 의료기관과 안경점 운영 시간도 병사들의 외출 시간대를 고려해 연장할 계획이라네요. 달달하고 시원한 음료를 놓고 카페에서의 수다가 오늘 외출의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이제 이미 전역한 선임들도 포함해서 친한 형들이 되기도 하고 동생이 되기도 하고 인생에서 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인생 선배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확실히 특기가 인사행정이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쓰는 일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뭐 한글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거를 많이들 가르쳐 주시고 배우니까 나중에 회사 가서도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한테 듣던 군대는 조금 폭력도 예전에는 있었고 좀 내리갈굼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었는데 정말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선임분들도 되게 잘해주시고 뭐 맛있는 것도 항상 사주십니다. 그래서 군생활 정말 편하게 하고 남은 1년 5개월 착실히 공부도 하면서 책도 읽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마무리 잘 하고 잘 전역하고 싶습니다. 세상도 사회도 군대도 변했습니다.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한남아의 열정은 변할 리 없죠.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상생의 길을 걷는 군과 군 모두 모두 충성! 저는 군인 하면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의 군인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예. 그런데 책 읽는 군인, 또 공부하는 군인 하니까 좀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르네요. 좀 군대 모습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 분은 예.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좀 군대가 또 많이 변하긴 했지만 틈틈이 뭐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는 모습, 그런 뭐 저를 좀 닮았다. 아. 충분히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팍 들고요. 그런데 군대에서 힘들었던 거, 그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럼요. 아,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최전방. GP에 있었습니다. GP에서 네네. 이렇게 경계근무를 쓰면서 딱 가는데 귀신이 나와. 그걸 잡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 또 나와. 또 귀신 잡고 또 잡고 귀신 잡는, 잡고 또 잡고 네. 귀신 잡는 GP를 수색대. 나오셨구나. 네, 수색대. 아, 수색대.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더 힘들었습니다. 네. 저는 많이 하던 게 있었어요. 네. 저는 실례합니다. 음주단 숙중입니다. 이 협조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저는 귀신을 안 잡고 네. 음주운전 단속제 잡는 의무경찰로 근무했었는데 아 진짜 음주운전 하신 분 한 네. 분도 없을 때 그렇게 네. 뿌듯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군대 얘기하면 뭐 끝이 없죠. 훈훈하네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제가 중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남자분들 군대 네. 얘기하면 끝이 없다더니 아직 아, 귀신관 이야기를 아유, 했는데 아니에요. 방송이 끝이 나질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 장면 여러분 힘내시라고 파이팅 하고요. 예. 네. 오늘 문자 힘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시지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은 봄비를 주제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을 만나봤는데요. 자, 지금 만나보시죠. 9147님. 오늘 비가 한두 방울 내릴 때 찍은 화단 사진입니다. 우리 집 화단의 꽃들이 봄비를 가장 반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 보내셨습니다. 꽃이 너무 예쁘네요. 예. 꽃이. 네, 오늘 중간 선물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화단 위에 이렇게 꽃도 있고 이렇게 물 마시는 통인가요, 저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예. 통과 같이 있는데 저게 가만히 서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으면 힐링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아파트 사니까 이런 화단이 있는 풍경이 너무 보기 좋네요. 예, 그러니까요.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만나볼까요? 네. 자, 민서 사랑해님.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진짜 봄이 오겠죠? 봄아, 얼른 와. 우리 아이들도 너 기다린다. 네. 아, 아이들 너무 예쁘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우리 셋이서 앉아있는데 뒤에 보이는 꽃들은 벚꽃나무인가요? 작년에 봄에 찍은 벚꽃인 것 같아요. 작년 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 2주, 예. 3주 정도 뒤면은 또 이제 벚꽃이 흐드러지게 예. 피겠네요. 네, 아이들도 많이 컸겠네요. 진짜. 1년 전이었으면. 봄바람이 날리네. 맨날 리는 벚꽃잎이 아, 벚꽃도 기다려줍니다. 아, 좋습니다.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서 전북이 참 좋다와 계속해서 함께하시길 바라고요. 예. 아이들아 일단 건강해야 된다. 그럼요. 네, 다음 문자 볼까요? 0689님 봄길을 무척 기다린 옥상 텃밭의 예쁜이들입니다. 오늘 내린 비 덕분에 활짝 웃음을 짓네요. 야. 직접 가꾸신 옥상 텃밭인가 봐요. 저거 지금 상추로 보이지 않나요? 예, 예. 네, 네. 상추인 것 같은데. 오늘 뭐 삼겹살 바로 가야죠. 아, 그렇죠. 이럴 때 아, 그걸 또 빡 빼먹으려고 했네요. 사랑하는 또 가족들을 위해서 저 상추 네. 딱 뽑아서 삼겹살 사가지고 딱 먹으면은. 그렇습니다. 야. 네, 직접 기른 텃밭에서 뭐 상추를 바로바로 또 바로 먹으면 싱싱하고 네. 더 맛있는 밥상이 될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2680님. 봄비 내리는 날 할머니가 해주신 쑥버무리 먹던 날이 생각나네요. 쑥버무리 네. 진짜 맛있죠. 또 야. 봄에 먹는 쑥버무리가 가장 맛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먹는 걸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쑥떡 이런 거는 예, 예. 살도 덜 찌고 건강해서 예. 제가 좀 주로 먹는 간식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다이어트 하거나 이럴 때 어머니께서 쑥떡 만들어서 주식을 하는데 쑥버무리 생각만 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를 더 해야 돼요. 아, 또 있네요. 네. 이거 네. 하이라이트입니다. 남았습니다. 이거 하이라이트입니다. 5895님. 아. 예. 이거는 아, 운 띄워주세요. 봄비 예,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예. 봄 봄비가 내리는 수요일 저녁 비 빗소리 들으며 전북이 참 좋다 함께합니다. 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어, 계속해서 함께해 네.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봄비를 주제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예. 우리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봄비 치고는 양도 꽤 많다고 합니다. 많은 곳은 60mm까지 내린다고 하는데요. 자, 일부 지역은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2, 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피해를 주의하기 위해서 준비된 게 있죠. 예. 바로 오늘 문자 당첨자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전북의 참 좋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5시 55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게요. 좋다, 좋다. 전북의 참 좋다.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내 몸에 1도를 높여주는 보약 고사리 아주맘 황토생강,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한 피자,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과 함께합니다.